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DK입니다. 오늘은 2월 25일자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 시뮬레이터 디벨롭먼트 업데이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. 우선은 첫 번째 소식은 다가오는 업데이트죠. 심 업데이트 3랑 월드 업데이트 4가 일주일씩 연기가 되었습니다. 제 생각에는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에 조금 뭐 양력이 플랩 관련해서 좀뭐 버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손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, 심 업데이트 3는 3월 초를 예상하고 있고, 월드 업데이트 4 프랑스는 4월 초를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. 뭐 연기해 주는 거는 상관없는데 제대로만 됐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일단은 뭐 디벨로먼트 로드맵을 좀 보자면, 뭐 여기 날짜는 3월 9일이라고 써 있습니다. 심 업데이트가 그때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여튼 참고를 하시고, 월드 업데이트 4는 프랑스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뭐 4월 초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3월 초에 있을 심 업데이트 3는 인심 컨트레일스 비주얼 이펙트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, 이게 무엇이냐? 컨스트레일이 그거예요. 뭐라 그러죠? 항저군? 비행기 지나가면 구름 생기는 거? 이렇게 하얀 연기처럼. 그거랑 비주얼 이펙트가 아마 뭐 랜딩 이펙트를 포함하는지 모르겠으나, 컨스트레일 비주얼 이펙트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하는 건지, 여튼 그런 부분을 심 업데이트 3,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심 업데이트 3에서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번 3월 9일 업데이트 이후에는 좀 많은 부분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 소식은, 다음 주에 이 플랩 관련해서 핫픽스를 내놓는다고 합니다.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례적으로 핫픽스를 좀 내놓는 것 같은데, 빨리 그거 좀 출시가 돼가지고 비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A320NX 같은 경우는 개발자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그거를 걔네들이 잡아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, 다른 기체들은 여전히 아마도 플랩을 내렸을 때 비정상적인 양력 때문에 기체가 붕 뜨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A320NX 개발자 버전을 쓰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. 요즘 참고하셔서 기체 선택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뭐 서드 파티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들 내놓는 거, DC 디자인, F-14 톰캣, 뭐 호크 T1, 위스키젯에서 A20 얘기했고, 그리고 INI 빌드라고 지금 엑스플레인에서 기체 A300을 만든 회사인데, A300 벨루가랑 A310을 프로그레스를 좀 오픈을 했죠. 전 이것도 풀심으로 나오는지 몰랐는데 풀심으로 나올 계획인가 봅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벨루가. 벨루가 뭔지 아시죠? 이렇게 약간 돌고래처럼 생긴 벨루가 자체가 그거잖아요. 사실 동물 이름이잖아요. 그리고 에어로소프트 CRJ는 FMS를 조작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저도 그걸 보면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, 하루빨리 유류 기체가 좀 나와서 우리 유저분들이 A320보다도 뭐 다른 어떤 기체들을 좀 비행해 볼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는,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. 그 엑스박스, 마이크로소프트랑 엑스박스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. 전 세계에서 6명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 게 확정이 되었고, 오늘 미국 현지에 있는 마케팅 에이전시로부터 간단한 디테일까지도 전달을 받았습니다.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. 정말 다시 한번, 이게 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. 일정은 뭐 2월 말에서 3월 초에 뭐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, 그게 언제 나올지는 또 모르겠어요. 제가 그거는 중간중간 방송하면서나 영상 올리면서 소식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너무 긴장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, 사실. 또 영어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어로 조금 할줄 알긴 하지만 그래도 긴장이 너무 됩니다. 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, 오늘의 키포인트는 심 업데이트랑 월드 업데이트가 일주일 연기됐다,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. 그리고 다음 주에 핫픽스가 나온다, 그리고 CRJ가 출시가 임박했다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런 소식 전달드리면서 나중에 또 라이브 방송이나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